요런 느낌이네.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What's up? 홀릭입니다. 잘 들리시죠? 네. 오늘도 가볍게 제품 소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약간 벌써 느낌 오시죠? 네. 일전에는 제가 그 가방 중에 약간 고급진 가방 중에 에버키 브랜드에 나오는 가방 하나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. 그러면서 그때는 가방이 좀 덩치가 큰 가방이었거든요. 이제 저같이 좀 약간 오크 같은 애들이 좀 쓰는 가방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작은 사이즈 가방을 소개해볼 기회가 생겨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. 함께 언박싱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살짝 제품 구경해보고 그 다음에 사용해보는 것까지 해서 느낀 점 전달까지 가볍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뭐 일전에 한번 해봤던 브랜드고 어떤 느낌인지 약간 감이 오다 보니까 조금 더 플렉시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바로 가시죠. 언박싱 렛츠 겟 잇. 이 제품은 에버키 버사의 EKP127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. 에버키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런 깔끔한 디자인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. 약간 딱 봐도 심플하게 뭐 거추장스러운 거 없이 뭐 이런 느낌. 하지만 딱 봐도 포켓이나 이런 수납성은 높이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가볍게 보시면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포켓이에요. 네, 글래스 포켓. 보통 짐들이 여기까지만 담기잖아요. 근데 이 공간을 이렇게 활용했다는 점은 저는 이거는 매력인 것 같아요. 이런 가방류를 저는 여기서 처음 써봤거든요. 아 이거 진짜 사용해보시는 분들은 편해요. 요즘같이 더울 때 글라스, 선글라스 딱 넣고 쓰고 다니면 좋잖아요. 네, 저는 그렇게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가 이렇게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 이렇게 바로바로 꺼내기 좋게 그렇습니다. 또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 이렇게 저번에 제가 그때 보여드렸죠. 이 180도가 열려요. 뭐 공항이나 이런 데서 노트북 꺼내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런데 아주 유용하죠. 노트북이랑 태블릿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있고요. 노트북 같은 경우는 14.1인치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포인트 하나가 일전에 제가 요 보이시죠? 가드 여기 보호 가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와 이거 되게 신기한 부분이었다라고 언급했었잖아요. 이게 특허 출원 그 코너 가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노트북이나 이런 데 충격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완충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제 입 저같이 전자기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고가 장비고 전자기기인데 이런 보호 시스템이 있다는 거 한 번 더 포인트로 볼 수 있는 특징인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봅니다. 그리고 이 재질이나 뭐 이런 재질에 대한 방수나 내구성들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. 이게 되게 좋은 원단이랑 뭐 좋은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해요. 그거는 제 블로그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앞 포켓도 있고 그 바로 뒤에도 포켓이 하나 더 있습니다. 필기구나 다이어리 넣기 좋네요. 이런 거. 그리고 핸드폰 쪽 말고 이 안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. 아, 요 구성은 끝에 그 전 가방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네요. 그죠? 그리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사이드 포켓 뭐 키나 뭐 비닐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여행 댕길 때 양쪽에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. 아 포켓이 몇 개야? 그 포켓이 큰 포켓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큰 포켓 일곱 개 그 안에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거죠. 이렇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아저씨 같은 남자가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여자가 이 가방을 맸을 때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하긴 해요. 그래서 해우님을 만나러 가는데 해우님께 살짝 한번 요걸 한번 입혀보려고 합니다. 예, 가방을 메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맸을 땐 어떤 느낌인지도 함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더운데 바로 가보시죠. 바로 가시죠. 렛츠 겟 잇. 해우님 이거 소개하는 가방인데 이거 한번 매봐봐. 매줘. 느낌만 한번 매줘. 선물 주는 건 아니고? 얼마짜리인데 선물을 줘요. 얼마짜리인데 그냥 한번 매봐. 아 느낌 보고 잘 어울리면 봐봐. 벌써 잘 어울려? 이제 봤는데? 봐봐. 옆모습 한번 매줘봐. 여자인데 이상하진 않은데? 약간 배낭여행 같은 느낌? 좀 빵빵한 느낌? 이런 느낌. 여자 혜용님이 그렇게 막 큰 최고의 여자가 아닌데 요 정도 느낌이네. 요런 느낌이네. 아하 나도 한번 매볼래.
곰돌이 푸갔네. 그건 내 얼굴이고 가방을 보라고. 가방을 메고. 가방 괜찮다. 내가 메스 때도 이런 느낌이었어? 물론 내가 영상을 봐야 알지. 아. 편집해서 보게. 내가 이제 상의가 커서 오늘 커서 좀 불편한데 느낌만 딱 보게 해서 괜찮지? 깔끔하지? 그렇게 제가 혜영님과 만나서 직접 남자가 맸을 때 여자가 맸을 때 어떤 느낌인지 전달을 해봤습니다. 아마 아, 이런 디자인에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건 아시겠죠? 그리고 제가 이 에버키버사 아, EKP127 아 외우기 어렵다 EKP127 모델을 메고 다니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에버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잖아요. 뭐 수납성 그 다음에 이 재질 내구성 그 다음에 뭐 방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얘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얘는 좀 더 아 좀 스몰러 작고 이제 심플한 느낌을 더 받는 특히 요 앞에 부분이 더 심플한 느낌을 받는 가방이었습니다. 기본적인 그 스펙이라던가 뭐 이런 성능 면에서는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특징이 아,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방을 요 정도 사이즈에 요 정도 그 가방이면은 그 남성분 여성분 그 할 거 없이 그 오피스 가방 있잖아요. 서류 가방 랩탑이나 태블릿 넣어두고 그리고 앞에 서류 같은 거 넣어두고 필기구 넣어두고 뭐 보조 배터리나 요런 거 정도 그리고 글라스 넣어두고 뭐 여차하면 옆에다가 뭐 작은 우산이라던가 이런 거 껴놓고 뭐 이런 정도 느낌 있죠.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거 뭐지? 그 캐리어에 끼는 이게 시작하는 이런 게 있어서 아 그러면 여행이나 출장을 다닐 때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더라고요. 그리고 저보다는 해웅님이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어 괜찮네 이거 뭐야 이러면서 막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즉흥적인 포켓이 많다는 건 매력입니다. 이런 제품이었어요. 네. 제가 가방을 만들거나 이쪽 관련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요. 근데 사용을 해보면서 그리고 함께 언박싱도 해보고 제품을 구경하면서 제대로 된 가방을 하나 사서 쓴다고 하면 다양한 브랜드가 있을 건데 뭐 명품 브랜드 하면 가격이 솔직히 저는 부담스럽거든요. 저는 전 70만원짜리 가방을 살 수가 없어요. 네, 저는 그건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아, 같은 퀄리티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. 네,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 이런 제품이구나 이런 느낌이네 라고 하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요 에버키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. 뭐 제가 무조건 강매해 뭐 개좋아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 아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저는 좋습니다. 네, 예쁜 것 같아요. 예쁘기도 하고, 네, 깔끔하기도 하고. 그리고 저는 이걸 제일 좋아해요. 이거 포켓. 네, 네 히든 포켓입니다. 아주. 좋습니다. 네,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, 네, 또 기회가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라인들도 한번 네, 다시 만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홀릭이었고 함께했던 약간 정이 들었던 에버키버사 EKP127이라고 하는 모델의 백팩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